속보. 스키장 운영 전면 중단. 해돋이 관광 명소도 폐쇄.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트와이스의 Like It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스키장 운영 전면 중단 해돋이 관광 명소도 폐쇄였습니다. 연말 연시에 방역 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되면서 24일부터 모레입니다. 전국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사적 모임, 스키장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을 전면 중단하고 해돋이 관광 명소도 폐쇄하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1월 1일. 예, 이렇게 예년 같으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동료들이나 다 같이 송년회, 신년회 하면서 정을 나누는 게 일상이었는데 아쉽지만 이번에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고비를 잘 넘기는 게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7641님이 스키장이 폐쇄돼서 시즌권 숙박비 환불받았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코로나라고 하셨습니다. 채팅창에는 지금 우리는 2인 이상 모임도 어차피 안 하고 살았는데 좀 생뚱맞다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남녀 모임도 금지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인싸 아웃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베테너들은 어차피 항상 매년 연말연시에 집에 계셨겠지만 네, 올해는 더 좀 집에 완전히 갇혀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로드리는 차원에서 베텐 리미티드 에디션 뚠티 후드티 버전이 나왔습니다. 네, 뚠티 후드티 마스크 쓴 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저희가 땡튜브나 땡스타 같은 데도 이제 오픈이 좀 됐는데 초창기에 뚠티 디자인을 해주셨던 분이 감사하게도 또 마스크 버전을 그려주셔서 저희가 후드티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탐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미 보는 순간 다들 일단 수치심을 많이 주던 뚠티의 그 얼굴 부분이 굉장히 작아졌고 제가 지금 입고 있어요. 보는 라디오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작아졌고 이 시국을 반영하는 시대 반영 마스크. 예, 그 다음에 검정색 돈을 좀 더 드린 후드티 감이 아주 좋습니다. 파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는데 크리스마스랑 연말 연초에 많이 풀 테니까 예, 이불 안에서 안전하게 베텐 들으시라고 킹시국 에디션을 내놨습니다. 예, 좀 덜 창피한 후드티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윤태진 씨는 일단 수령은 했는데 오늘은 저희 베텐 그 멤버들끼리만 입는 팀복을 지금 입고 계신데 이따 한번 보세요. 화요일은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리빙포인트 코너 합니다. 방구석 지식인들의 정보를 나누고 어쩌다 괜찮은 꿀팁을 하나 건져가는 시간입니다. 코너직이 윤태진 씨가 있으니까요.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앤팁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를 드리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미래신용정보, 치킨의 바른 기준 바른치킨, 유한양행 지르텍, 자코모,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가마치 통닭, 넥센타이어, 청호나이스, 반올림 피자샵, 유한양행 컨택골드, 배제학당 배제대학교,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자람치킨, 베스킨라빈스, 명륜진사갈비, 동서식품, 이부자리, 원에디션 강남, 쌍용자동차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박현재님 오늘 처음으로 3시간 운동을 해봤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정신이 참 맑아지네요. 운동 많이 하고 땀 많이 흘린 다음에 약간 그 현 타왔을 때의 기분 하루 중 최고의 기분 아닙니까?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또 잘 안 하게 되죠. 아무튼 날씨도 좀 추운데 3시간 많이 하셨네요. 예. 보통 근데 이렇게 몰아서 하시는 분들이 다음날 다다음날은 그냥 뻗어서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꾸준히 하시고요. 거북목 꽂힌 거북이님 드디어 1년이 넘는 파수 생활을 청산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입니다. 몸이 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청산이라고 하니까 조금 섭섭하긴 하네요. 축하는 드리지만 예, 그래도 띄엄띄엄 베텐 들어주시고 채팅창에 와 배신자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오지 마라. 예, 이건 찬사죠. 극찬.
진행도님, 부모님께 2020년 연말 선물을 드리려고 올 중반부터 돈을 모았습니다. 연말에 좋은 안마 의자 하나 사드릴 것 같아요. 크, 효자. 예. 꿀이죠, 안마 의자 진짜. 저도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왠지 샀다가 또 갑자기 팔게 될까 봐 그게 겁나서 안 사고 있습니다. 산 다음에 진짜 가성비로 뽑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5067님, 연차가 남아서 신혼여행도 아닌데 16일이나 휴가를 썼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뭘 해야 될까요? 배텐 정주행, 역주행 말고요. 예. 근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배텐밖에 더 있나요? 예. 예. 그래도 뭐 집안에서 할 건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1215님, 수능이 끝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 할 게 없네요. 하루 종일 핏된 게임하고 밀린 배텐 보다 보니 새벽 4시에 자고 11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는데 정신 차리라고 태진 누나가 한마디 해주세요. 저랑 패턴이 거의 똑같은 분인데. 윤태진 씨 한마디 해주세요. 윤태진 씨랑도 패턴 똑같지 네. 않나요? 잘하고 있다. 파이팅! 파이팅! 수능 끝났는데 뭐 세상에 뭐가 겁나요? 네. 네, 어차피 잘하고 있다. 어차피 좀 있으면 군대 가야 됩니다. 네. 꿀맛 좀 많이 경험하시고 예. 윤태진이나 저나 어차피 대개 새벽 3, 4시까지 자고 네. 10시, 11시 일어나고 네. 게임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네. 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방구석 지식인들이 시시껄렁하고 보잘것없지만 언젠가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써먹을 수도 있을 법한 얄팍한 꿀팁을 대방출합니다.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이 코너를 들어놓는 게 좋다. 남이춘의 리빙 포인트. 배텐을 대표하는 패션 리더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패션 리더. 배텐의 패션 테러리스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상대적 패션 리더라고 하시죠. 아, 예. 좋네요. 그것도. 예. 그래도. 지난주에 컴사룩 정장을 입고 오셨잖아요. 맞아요. 어깨 네. 부분은 하얗고 밑으로는 다 까만 정장. 네. 예, 그래서 컴퓨터 사인펜 느낌. 컴사룩이라고 왔는데 정민우 님이 제보해 주셨어요. 저번 주에 윤태진 님이 입고 온 컴사 정장. 펜트하우스에서 김소연 배우님이 입으셨습니다. 태진 님 안목이 역시. 역시. 이거 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소연 네. 씨 저거 입었다. 나 똑같은 거 사야지. 아니에요, 못 봤어요. 처음 봤어요. 네. 예. 저는 그냥 제가 보고 예뻐가지고 샀는데. 아, 또 이렇게 제가 감이 있나 봐요. 묻어가셨네요라고 하신 분 있고. 잘 걸렸다.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 입었으니까 내가 먼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입었으니까. 네. 네. 그래요. 오, 펜트하우스면 뭐 지금 현재 최고의 드라마. 엄청 핫하잖아요. 예. 아, 스타트업에서 강한나 씨도 입으셨대요. 아, 그렇구나. 그거 빨랐던 것 같은데 그러면? 강한나 씨 따라했네. 스타트업이면 더 빨랐네요. 아, 그러네요. 자, 오늘의 패션 컨셉은 뭡니까? 오늘은 배텐티를 입어봤습니다. 배텐 팀복. 네, 팀복. 예. 너무 예뻐요.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시즌 3라고 해야 되나요? 4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짬준 PD로 바뀌고 멤버도 이제 털종범 작가와 완전 지혜 씨가 추가돼서 네, 뉴 멤버로 소교 작가까지 해서 네. 뉴 멤버고 윤태진 씨는 지금 약간 그 혼자 관종춘이라서 분위기 험악해질까 봐 끝을 빼놨습니다. 제가 너무 다리 벌리고 신나게 있어가지고 네. 중간에 끼니까 대매해졌다고. 혼자 그래가지고. 광녀예요. 네. 신났어요. 저 네. 혼자. 감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께 뿌리진 않고 저희끼리만 입는 거기 때문에 네. 땡스타그램 같은 데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내돈내산이에요. 네. 내돈. 네. 저요. 네, 제 돈입니다. 배디돈. 제 돈으로 뽑은 팀목이니까 네. 네, 인증 많이 하시고 다니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뚠 마스크 후드티. 기내 뚠마 후티. 예, 이거는 후티. 계속 풀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단종되는 거 아시죠? 생성 제한됩니다. 곧.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떻게 새 집을 알아보고 계시다고요? 네, 이사 가야 돼가지고 이사 갈 집은 근데 정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한참 좀 바빴죠. 방 몇 개? 방 세 개. 누가 있구만? 없어요. 누가 있구만? 왜 세 개면 누가 있는 거죠? 예? 드레스룸을 하나 꼭 만들고 싶었는데 딱
마침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으로 꿈을 이뤘습니다. 아, 네. 스트리밍도 해야 되고, 네. 예, 방도 있어야 되고, 또 강아지 아나도 묵을 곳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요. 네. 개인 방송 그러면 시스템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나요? 업그레이드 되는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방만 옮기는 정도지 않을까. 그런가요? 네, 네. 저도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고 맞아요. 이사 그다음에 가시죠? 지금 그 스트리밍 하던 것들을 좀 이렇게 분해를 시작했어요. 아. 되게 어렵더라고요. 엄청 힘들죠. 제가 1월 초에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연말에도 안 내년 연말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거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일단 하다가 네. 안 되면 또 누구 사람 불러야죠. 네. 윤태인 씨는 누가 분해 조립해 줍니까? 아 줍니다. 저도 제가 하죠. 그래요? 저 하나하나 다 테이핑을 해가지고 그 숫자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시 뽑았다가 꽂았다가 해야 돼서 제가 해야죠. 그럼 지금 중단했나요 방송은? 아니요. 아직 분해를 안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태호가 한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남동생 부르면 되지 않냐? 태호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방이 세 개니까 남동생 방 하나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다는 표정인데? 제가 사는 제 집인데요. 남동생 접근 금지? 남동생은 네. 알아서 잘 또 혼자 사니까. 그렇죠. 0199님, 저도 이름이 태진인 여자 사람인데요. 우와. 남자 이름 같아서 놀림받은 데다가 별명이 늘 태진아였어요. 윤태진 씨 이름 보니까 반가워서 문자 남겨요. 윤태진 씨도 태진아라는 별명 많이 들었나요? 그럼요, 있죠. 송대관 친구 막 이렇게 하고 쾌진아 칭칭난에 많이 부르고 그렇게 많이 놀림받았죠. 그렇군요. 남자 이름 같아가지고 뭐 부끄러웠던 적 있다? 왜 난 이름이 태진이지? 절대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뭔가 흔한 이름이 아니라 예. 저의 이미지와 되게 다른 느낌의 이름이어가지고 좀 오히려 좋았던. 그리고 약간 장점이 한 번 더 말을 거세요. 스몰 토크를 좀 더 할 수 있다? 네. 네, 본인 이름이에요? 아 본인이 윤태진이에요? 막 이렇게. 아, 그런 그 정도? 그 정도의 네. 스몰 토크. 전 좋았어요. 약간 저도 개인적으로 중성적 이름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해요. 사람이 어떠냐가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면 맞아요. 이름과 아무리 놀려도 사람이 아우. 굉장히 고우면 곱게 가는 거고요. 네. 예, 사람이 험악하면 험악하게 가는 겁니다. 이름 탓하지 마세요. 네. 네. 자,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자 리빙 포인트 코너 참여 방법 소개해 주세요. 네. 매주 어떤 상황을 드리면 그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하면 좋을지 소소한 꿀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제는 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주제 달고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주 정해진 주제는 게시판에 미리 올려둔 주제 공지글에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생방송 중에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고릴라 로 참여해 주세요. 재미있는 주제와 사연을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리빙 포인트 윤태진 씨의 모노드라마로 만나보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요새는 밖에도 못 나가서 그런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 안 나는 것 같은데 아 그렇다고 크리스마스를 그냥 목요일 그냥 금요일로 보내기엔 너무 아깝단 말이지. 그래 그걸 하자. 크리스마스에는 영화 보는 게 최고지. 나 홀로 집에 1편, 2편, 그리고 러브 액츄얼리도 보고 겨울왕국도 보고 해리포터도 보고 크리스마스의 악몽 보고 러브레터 보고 크리스마스 관련 영화 다 보고 나면 그래 노래 들어줘야지. 아 가리에 함께 나온 연인들 밤새 들려오는 노랫소리들 모두가 저기 하얀 눈이 내려 저 하늘 모두 내려 우리 서로 닮은 마음으로 사랑이 내려 살짝 네 가슴에 내내 안겨 먼저 나를 알까 나를 느끼는 너의 모든 걸 크리스마스에 이 정도라도 노래 불렀으면 됐다 싶은데 아 살짝 부족한 이 느낌 뭐지? 아 노래 좀 적당히 불렀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여기서 더 한층 더 한껏 더 끌어올리고 싶다면 뭘 하면 좋을지 도와줘요! 베텐나들! 왜 이렇게 길게 불러요? 아 정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노래방 못 가서 흥이 확 살았어요? 네 너무 좋네요. 와
한 소절 불러야 되는데 이거를 대체 오늘 길게 너무 좋다. 갑자기 독을 탔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아 자 채팅창에 진지하게 노래는 아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여기 일터야 남이춘이라고 하신 분 있고 후렴까지 불러. 아 너무 신나요. 삐지가 끊길 뻔했어요. 네. 자 리빙포인트의 첫 번째 주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끼고 싶다면 무엇 하는 게 좋다. 뭘 하면 좋을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자 더 테러 라이브 기습 공격을 좀 잠깐 들었는데 이마에 갑자기 광이 또 돌기 시작했어요. 반질반질. 아 너무 요즘 노래를 안 불러가지고 노래가 좀 준 것 같아요. 아 제가 요즘 죄송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에요. 네. 제가 요즘 락커분들께 진짜 막 같이 부르고 이러면서 약간 목청이 트여 있었거든요. 아 또 그냥 불러야 되는데. 그래요. 네. 예. 자, 줄 게 없다고 하신 분 있어요. 뭐가 줄 곳이 없다. 내려갈 곳이 없다. 예. 아, 성량이 좀 안 부르니까 네. 좀 떨어지긴 하네요. 목청만 트였지 딱히 그 듣기 좋은 느낌 네. 그 부분은 또 아니다. 춘 코너를 갑자기 들어서 잠이 달아났어요라고 미춘 바라기 님이. 미기 미춘 바라기인데 잠이 달아났대요. 좋네요. 춘 할 단도 못 참는 거죠. 깨어나서 배틀을 들어야 되니까. 자 크리스마스 이브랑 당일에 일단 뭐 할 계획인지 빨리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저 아마 일하고. 아마 일하고 네. 애매한 그쵸. 대답이죠. 아, 아니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목요일인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뉴스하고. 뉴스하고. 네. 그 다음이 뭐죠? 금요일은 이제 뭐 하죠? 집에 아니, 목요일, 있겠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뉴스 후. 집에 가죠. 아, 고잉홈? 그럼요. 어딜 지금 갑니까? 집에 무조건 가야죠. 네, 집콕해야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산타남 누구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베텐 오셨던 맞아요. 것 같은데 네, 네, 올해는 오실 계획이 없고. 어, 부르면 올까요? 아, 그래요? 네. 불러주시면 와서 노래 한 곡 하고 또 가겠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신 크리스마스 분위기 꿀팁 소개해 주세요.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끼고 싶다면 공무성님 캐롤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 소품들이 있는 가게를 들어가 보는 것이 좋다. 반짝거리는 전구들, 장식된 트리와 함께 귀에서 캐롤이 울리면 그렇게 심금을 울리는 게 또 없죠. 소품 가게가 어디 좀 많이 있나요? 저도 사실 생각해 본 적도 없네요. 크리스마스 트리 소품 가게, 용품 소품 가게 이런 것들이 있나? 빈티지 샵 같은 데 있을까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별로 경험이 없으시나 보네요. 저는 인터넷에서 사니까 샵에 가서 구경하면서 산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식된 트리. 전 트리를 항상 백화점에서 보기 때문에 백화점 가면 대형 트리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사실... 아 네. 시장 시장 네 재래시장 아니요 아니요 그 시장들 있잖아요 막 그 남대문 동대문 시장 이런데 네네 그런데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면은 용품들이 많다. 네 아 거기는 워낙 소품들이 많긴 하죠. 네 그런 네. 것 같네요. 알겠고요. 자, 거짓말 탐지기는 알고 계신 대님. 지도앱에서 고속도로 CCTV를 보는 게 좋다. 밤에 보면 차 불빛이 트리에 달린 전구들 같아서 보기 좋아요. 그리고 길이라도 막히면 크리스마스에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신승리를 할 수 있어요. 길 막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보는 쾌감이 또 있어요. 아, 그쵸. 아이고, 쟤들은 왜 지금 이 시간에 저기 도로 위에서 사서 고생을 하냐. 뭐 이런 느낌. 예. 뭐 귀경 귀성 안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비슷하고 네. 연료비만 든다. 아무튼 그 근데 지도 앱으로 굳이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냥그냥그냥님.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두는 게 좋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동아리방 입구에 설치했더니 확실히 크리스마스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다가 작은 사이즈라도 만들어두면 크리스마스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단 뒷정리는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동아리방 입구에다가 인싸시네 그래도. 근데 이거 트리가 한번 설치하면 또 다시 제거하기가 귀찮아서 내년까지 이렇게 펼쳐놓는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저는 트리는 잘 안 만들어요. 네. 트리도 수거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맞아요. 이미지가 확 나빠져요. 25일만 딱 지나도 트리는 왠지 이제 완전 과거의 용품같이 느껴져서 빨리 치워야 됩니다. 맞아요. 26일, 27일 때 치우고 그리고 1월에 새해 됐는데 트리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내가 진짜 뭔가
작년 거를 그대로 끌고 오는 느낌. 네. 다음은요. 땡루비우님, 치킨을 먹는 게 좋다. 크리스마스 대표 음식이 칠면조라면 우리에겐 유사 칠면조 치킨이 있지 않습니까? 치킨을 뜯으면서 타국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껴봐요. 그렇죠. 예. 맛있겠다. 칠면조 파는 데 혹시 있나요, 우리나라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저도 뭐 터키 샌드위치 이런 거는 뭐 저기 샌드위치 가게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통째로 칠면조를 파는 거는 오리고기는 있어도 그러네요. 오리고기 닭고기는 정말 많이 먹는데. 근데 왠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종범 작가는 먹을 것 같고 그리고 아 마트 가면 있대요. 아 네. 미국 마트 가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자. 리빙포인트 나빈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시은 님이 코너 끝나자마자 무섭게 서로 대화 일도 안 하고 폰 보는 거 너무나 현실 남매 같네요. 아 그랬나요? 예. 중간중간 얘기도 하는데. 저희도 고정 게스트면 이제 그 광고 나가는 시간에 좀 쉬시라고 네. 말을 안 걸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런 거죠? 예. 예. 네. 폰 보시는 게 제일 힐링이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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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계속 말 걸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아. 네. 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끼고 싶다면 무엇 하는 게 좋다? 자, 또 소개해 주세요. 1215님, 작년 크리스마스에 찍은 사진을 보는 게 좋다. 전 작년에 해외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서 추억도 떠오르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스크가 없으니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와, 한번 진짜 꼭 해외에서 한번 보내보고 싶은데. 그렇죠. 한 번도 겪어보질 않아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크리스마스를 해외에서 보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진짜 항상 국내에 있었던 것 같고 해외에서 보내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진짜 완전 여기 한국과는 너무 다르게 보내니까 네. 뉴욕 크리스마스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뉴욕 크리스마스가 딱 전형적인 우리가 네. 생각하는 그 영화에서 네. 보는 네. 크리스마스 네. 느낌. 그거 진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러나 싶어서. 그러게요. 진짜 궁금합니다. 네. 예. 박지영님 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잘 즐기려면 내가 산타 분장을 하고 있으면 좋다. 포슬포슬한 붉은색 수면 잠옷을 입고 머리에는 술록불 모양의 머리띠를 하고 붉은색 에코백에 맥주와 안주를 넣어두고 하나씩 꺼내 먹는다. 올해는 모임보다는 혼자 크리스마스 모노드라마 찍듯 보내는 게 제일 잘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이름이 박지영님이면 여자분인 것 같은데 산타 분장 코스프레를 하시고 수면 잠옷을 입고 술록불 모양 머리띠하고 혼자서 맥주와 안주. 이거 너무 괜히 신박하다. 혼자 재밌게 잘 노시네요. 그러니까요. 남자 청취자분이 이렇게 보냈으면 아이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랬을 텐데 또 여자 청취자분이 이런 거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추천드립니다. 네. 유은영님, 가족들과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 게 좋다. 크리스마스에 맞게 그린과 레드로 하고 예쁜 머리띠도 하고 가발도 쓰고 트리 옆에서 가족 사진도 찍고 추억을 만들자. 가족들이 이거 귀찮아하지 않을까요? 드레스 코드 맞추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는 가족들은 매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 친구만 봐도 딱 한 명 있는데 가족끼리 항상 크리스마스에 모여요 이렇게. 근데 진짜 사고 싶은 물건을 선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건 내가 정해가지고 그걸 가족들끼리 이제 사서 같이 언박싱하고 네. 이런 거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요. 라피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끼고 싶다면 전날 사고 싶은 물건을 다음날 도착 택배로 시키면 좋다. 크리스마스는 역시 선물이죠. 전날 시키면 늦게 오지 않나요? 바로 오나? 요즘은? 먹을 거는 새벽에 배송? 오는 것도 있고 로켓 배송 로켓 배송도 있고 그래요. 내가 나한테 택배를 시키는 거죠? 돈이 있으면 가능하죠. 뭘 사야 되지? 저도 저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 아직 목록을 안 정했네요. 항상 정하세요? 네? 항상 정해요. 저는 웬만하면은 뭐 생일이라든가 뭐 이런 무슨 날 이러면 저에게 아낌없이 주는 편입니다. 요즘은 사실 그 물욕이 없으셨다고 해야 되나요? 네. 물욕이 왜죠? 네? 왜죠? 식욕은 늘 폭발하는데. 예, 다른 욕구들은 다 항상 천장을 찌르는데 네. 물욕이 조금 시들해졌어요. 아~ 이유를 찾아봤더니 다 가졌나? 게임에다가 써서 그런가. 예, 선수만 갖고 싶습니다. 무력이네요 그거. 리트를 갖고 싶다. 엄청 무력인데요. 예, 카드욕. 무력인데. 다음은요. 7081님.
크리스마스 땐 쇼핑을 하는 게 좋다. 할인이 들어가는 시기라 찜해 두었던 옷을 저렴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어서 지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맞아, 할인 많이 해요. 그렇죠. 할인도 근데 잘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필요했던 거를 할인받아서 사는 거면은 꿀인데 내가 살 필요가 없었던 건데 할인 때문에 혹해서 사게 되면 그거는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거니까 지출 금액 줄이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장바구니에만 넣어놓는 것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회원님이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게 할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 떠요. 그게 막 너무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거 좋네요, 진짜. 네,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런 상술은 환영이죠. 네, 저는 넣어놓고 안 사기도 하거든요. 굴리트를 구매대기 걸어놓고 나중에 굴리트 할인 중입니다. 이렇게. 굴리스마스. 다음은요. 빵떡이님, 동네 카페에 들렀다 오는 것이 좋다. 동네 카페에 시즌 메뉴라고 뱅쇼도 팔고 피낭시에나 마들렌 같은 빵을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아기자기하게 데코해서 선물 상자에 담아주더라고요. 빨간 리본과 쿠키 가득한 초록색 과자 상자를 보고 있으니 괜히 설레더라고요. 이건 너무 예쁘다. 그렇죠. 뭐 다이어트하거나 단 거 잘 안 드시는 분들도 크리스마스에 이제 맛있는 카페 그 맞아. 달달한 것들 그런 것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집에 갖다 놓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예, 다음요. 박재호님, 밤새 게임하고 푹 자는 게 좋다. 어떤 게임이든 크리스마스 이벤트 꼭 합니다. 게임 회사에서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푹 자면 그게 크리스마스 아닐까요? 그렇죠. 아 또. 게임하는 남자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근데 대개는 12월 초에 해요. 어. 네. 12월 초에 이미 시작해요. 크리스마스 딱 기간에 보다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초에 해서 이미 땡겨 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크리스마스에는 빈털터리가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리빙 포인트 윤태진 씨의 모노드라마로 만나보시죠. 아, 오늘 월요일 한 주의 시작. 활기찬 월요일을 잘 보내보자. 아자 아자 화이팅! 아이 그때 프리미어리그 보고 출근했더니 아 왜 이렇게 피곤하냐. 아 그래도 이제 곧 점심시간이겠지? 아 뭐야? 아 10시 반이야? 아 졸려 죽겠네. 점심 먹고 정신 차렸으니까 자 이제 열심히 일해보자 라고 하려는데 아 졸려 죽겠네. 몇 시야? 아 이제 저 2시야? 자 태자 정신 차려. 오늘 겨우 월요일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일주일 무너진다. 자 파이팅 하자 라고 외치는데 아 졸려 죽겠어. 아 피곤해. 결국 월요병을 이기지 못하고 일요일의 페이스가 다 무너졌다. 월요일은 왜 특히 더 피곤한 건데 계속 이렇게 월요병에 시달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 방법을 같이 찾아볼까요? 도와줘요! 배텐더즈!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월요병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하는 게 좋다. 오늘 이미 화요일입니다. 근데 네. 이제 월요병뿐만 아니라 화요병. 사실 화요일을 힘들다는 분들도 되게 많고 요일마다 다 힘들어요. 맞아요. 예, 무엇하면 좋을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태진 씨는 주말에는 일을 하시나요? 하는 경우도 있고 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조절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했다 그러면 월요일 그 오전 시간 늦은 오후까지는 일을 아예 안 잡죠. 그러고 이제 뉴스 가고 약간 이렇게 그쵸. 알아서 잘 조절합니다. 저는 월요일에 이제 뭐 회의가 있고 배텐하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딱히 월요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월요일을 그렇게 막 겁내거나 그러진 않았었고 네. 그리고 또 보통 제가 주말 중계를 하고 월요일은 휴일로 잡는 경우들이 많아서 월요병 자체가 사실은 거의 10년 넘게 없었습니다. 요즘 이제 좀 월요일에 출근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월요일 기다리는 분들 딱 한 부류 계시더라고요. 누구요? 주식하는 분들. 아, 네. 시장 열리는 네. 장 열리는 거 엄청 기다리는 분들 많아가지고 주식하면 월요병 없어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오, 예. 그렇구나. 자, 제일 좋아하는 요일은 뭡니까? 저는 금요일이요. 요즘에. 왜요? 요즘에는 제가 금요일에 일을 비워놓거든요. 뉴스를 안 하시죠? 네, 안 하니까 주말에 잡고 금요일에 비워두니까 그날 너무 기다렸습니다. 푹 쉴 수 있거든요. 금요일에 네. 푹 쉬시고 네. 혼자서. 네. 자, 각
핑클의 화이트 듣고 여러분 꿀팁 나눠주세요. 자, 리빙포인트의 두 번째 주제, 월요병 없애기 위해서 무엇 하는 게 좋다 소개해주세요. 5173님, 백수가 되면 된다. 일요일과 월요일이 차이점이 없어져서 월요병이 없어진다. 그래요. 이거는 뭐 가장 흔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예. 다음은요. 0126님, 월요일에 막 먹고 싶었던 달달한 커피를 종류대로 먹어보는 게 좋다. 카페인의 힘도 빌리고 메뉴를 정할 마음에 즐거워진다. 괜찮네요. 보통은 이제 뭐 단 거 안 드시려고 일부러 아메리카노만 드시는 분들도 월요일에는 진짜 내가 한번 좀 달달한 음료를 택해보겠다. 약간 커피 치팅데이 이런 느낌으로 그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요일을 만드는 네네네. 거군요. 그리고요. 김태경님, 월요일은 퇴근 후 기분 좋아지는 사람과 약속을 잡는 게 좋다. 때론 편안한 부모님, 때론 유머와 재치가 있는 친구, 때론 뭐든 맛있게 먹는 후배 등 월요일 병에 피곤하더라도 퇴근 후 만날 사람에 대한 기대나 설레임으로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편안한 부모님? 너무 이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는데요. 편안한 부모님, 때론 유머와 재치가 있는 친구. 되게 어려운 친구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드라마에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치와 네. 유머. 옆에서 오지랖이랑 막 설레발 떨어주는 친구. 네. 유머 있는. 너무 드라마에 나오는 조연 친구인데. 그리고 때론 뭐든 맛있게 먹는 후배. 그런 사람들 없고. 후회할지도. 예. 많이 먹는 후배. 예. 드라마로 인간관계 설정한 태경님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약속 잡는 게 또 좋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뭔가. 오. 예. 오히려 그래요? 월요일에 좀 화끈하게 하고 그런 걸 더 좋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크리스마스 에반스님, 구청이나 학생 식당 월요일 메뉴를 미리 파악하는 게 좋다. 월요일 메뉴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월요일은 이렇게 주말에 식자재들이 이렇게 준비하니까 제일 신선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닌가? 매일 신선한 재료. 윤태진 씨는 그런 식으로 일주일 식단을 냉장고에서 만드시던군요. 네, 저는 월요일이 네. 제일 신선해요. 월요일에 주문돼서 그럼 금요일쯤에는 거의 이제 다 비벼 먹어야 되는. 네. 안 먹거나.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대에서도 그랬지만 언제나 군의 식당 같은 단체 식당은 수요일 목요일이 제일. 오, 맛있어요? 예. 오. 저는 그랬던 걸로. 예. 저도 이제 43년 정도 살다 보니까 그 패턴을 알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보통 거르고 나가서 먹고 수목에는 보통 보면은 약간 급 높은 메뉴들이 섞여 있습니다. 고기 반찬들이 좀 올라오나요? 네. 아. 예. 잔반 없는 날. 예. 다음은요. 익명 김님, 연차를 되도록이면 월요일에 몰아서 쓰는 게 좋다. 부작용으로 화요병이 생기긴 하지만 4일만 일하면 쉴 수 있어서 훨씬 나아요. 괜찮죠. 월요일에 연차가 최고 꿀이죠. 네. 근데 월요일 연차라고 해서 늦잠 자다가 하루를 절반을 날리는 경우는 좀은 현명하지 않다. 예. 다음은요. 3004님, 자기가 좋아하는 홈 취미 생활을 하면 좋다. 저는 요즘 목도리를 뜨는데 이 겨울에 하려면 퇴근하고 얼른 떠야지 하는 생각에 즐겁습니다. 그래요? 목도리 이런 거 떠보셨나요? 전혀. 노노. 내 한복은 만들어봤지만 남친을 위한 목도리나 이런 거나 해본 적 없다. 네. 해달라고 한 분도 없었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도 한 번도 뜰 생각을 안 했네요. 보통 자기를 위해서 목도리 뜨는 것보다는 뭐 남친이나 예, 뭐 이런 스웨터 이런 거. 만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설정 아닌가요? 근데 제가 손재주가 썩 좋지 않아가지고 별로? 좋아했을까요? 받는 거 좋아한다? 아니요. 아니요. 사주겠습니다. 난 받기만 한다. 사줄게요. 네. 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송준아님. 저는 주식을 시작하고 월요병이 없어졌습니다. 주식장이 안 열리는 주말이 너무 지루하고 심심합니다. 월요일이 이게 그래요. 빨리 왔으면 합니다. 그렇구나. 네. 주식쟁이들. 네. 저는 월요일이 돼서 장이 열렸을 때 제 거를 딱 보잖아요. 다시 눈 감고 싶어요. 절반 반토막이 날 땐 정말 빠르게 됐어요. 아. 순식간에 눈썰매처럼 네. 스키 점프 곡선으로 쫙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올라가질 않아요. 평지예요. 계속 지금 이제 크로스컨트리 스키. 아. 네, 계속 평지를 지치고 있습니다. 아. 그게 그러다 한 번에 올라가더라고요. 안 올라가던데. 1년 내내 곧 제자리입니다. 빼지 말고 있어보세요. 네. 네. 다음은요. 경남 박찬호님. 손흥민이 골을 넣는 게 좋다. 단 경기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2일 저녁이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고죠. 예. 힘나죠. 월요병 없애는 최고의 쾌감. 손흥민 골. 월요일 아침에 경기를 놓쳤더라도 밤 경기나 새벽 경기를 못 보고 딱 일어났는데 월요일 아침에 예, 검색창 딱 쳤는데 검색어 1위에 손흥민 골 딱 떠 있으면 뭐야? 딱 누르면 하이라이트 바로 나오죠. 맞아. 잠이 다 깨고. 예. 그런 거고요. 예전엔 그런 거 누르면 제 목소리 나왔는데 요즘 남의 목소리. 안 나와요. 물론 지금. 이제 저는 생방으로 되게 봅니다. 네. 다음요. 날렵턱선 듀공님. 특별한 점심을 먹는 것이 좋다. 평소에는 잘 먹지 않고 가격대가 있는 특별한 점심을 먹으면 월요병이 줄더라고요. 일요일 저녁에 내일 점심으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내일 점심은 누룽지 통닭. 내일 점심은 곱창전골 하면서 고민하다 보면 왠지 모르겠는데 출근이 기다려집니다. 역시 먹는 게 최고인 것 같네요. 달달한 카페 메뉴뿐만 아니라 역시 메뉴 쪽으로 먹는 것도 이렇게 월요일을 좀 특식 데이로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슷한 방법인데 이거 일요일 저녁을 굶으면 월요일이 왜? 월요일에 먹을 거 이제 왜 고통을 땡겨서 느껴야 되죠? 아니죠. 먹고 자고 먹고 먹으면 그나마 빨리 자잖아요. 배고프면 잠도 잘 안 오고. 먹고 빨리 잔 다음에 다음 날 또 좋은 거 먹으면 되지. 굳이 예. 아 이제 월요일에 요즘처럼 먹을 벌떡, 거 풍성한 시대에 벌떡 일어나게 되던데 저는. 네. 굶는다. 예, 이상한 방법입니다. 예, 채팅창도 와 윤태진 이상한 사람이네. 기분 좋은 배고픔? 6시 반까지 먹고 그 이후로 이제 안 먹는 거죠. 기분 좋은 배고픔이란 게 있나요? 배고픔은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있죠. 있어요. 있어요? 네. 그 6시 반 이후에 안 먹고 자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 좋아요. 살찌지 저도, 않았다는 그 느낌. 아, 그렇긴 하죠. 네. 네. 성공했다. 네, 그렇죠. 내가 나를 거. 이겼다. 네. 어젯밤에. 그런 거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 건강검진에서 네. 강제 그 금식 있죠. 네. 네. 절대 막 먹어서 안 되죠. 물도 마셔도 절대 안 되죠. 9시 이후에 아예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어떻게 자지? 금식 현상. 네. 네. 금식 현상. 다음은요. 강소희님. 주말에 쇼핑으로 할부 결제를 하는 게 좋다. 사고 싶은 거 사고 할부금 갚을 생각에 일하러 가고 싶을 거다. 뭐. 그렇죠. 뭐 금융치료 네. 예, 최고의 치료 방법. 하나만 더 할까요? 3277님. 다가올 주말에 뭘 할지 계획을 짜놓는 게 좋다. 그리고 그 한 주를 그것 할 생각하면서 무조건 잘 버티게 된다. 아, 근데 주말 기다리면 시간 진짜 안 가는데 오히려. 절대 안 가요. 저는. 주말은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냐라고 하신 분인데 보니까 실제로 짧아요. 주말은 이틀, 주중은 5일. 그쵸. 네. 네. 짧으니까 짧게 느껴지는 겁니다. 맞죠. 아무튼 이제 화요병, 월요병 다 이기시고 중반으로 갑니다.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푹 주무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리빙포인트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주세요.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 느끼는 법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칠면조 느낌 나는 치킨 먹기 땡루비우님, 나홀로 산타 문장하고 모노드라마 찍기 박지영님, 작년 크리스마스에 찍은 사진 보기 1215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월요병 없애는 법, 점심 뭐 먹지 고민하며 잠자기 날렵턱선 듀공님, 퇴근 후 좋아하는 사람들과 약속 잡기 김태경님, 주식하기 송준아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주제에 보내주신 김보람님까지 커피 쿠폰 드립니다. 네, 다음 주 주제는 뭔가요? 다음 주 올해 마지막 남이춘이네요. 오. 네. 코너 얘기한 거예요, 코너. 네. 예.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작심삼일을 깨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확 끌리는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무엇 하는 게 좋답니다. 화요일 게시판에 주제 달아놨으니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선물 드리니까 미리미리 참여해 주세요. 채팅창 다다음 주엔 반칠순이라고 하신 분들인데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저는 4땡입니다. 다다음 주면. 예. 자, 끝인사해주세요. 네, 끝곡은 엄정화의 호피문입니다. 초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